자, 유전자는 환경에 확실히 영향을 받는데, 외부적 환경뿐만 아니라 특히 우선적 환경, 내면적 환경에 강력한 압도적인 영향을 받는다. 내부적 환경을, 그 나쁜 내부적 환경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각종 스트레스는 각종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이상적일지라도 내면에서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유전자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내면에서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다면 유전자는 그래도 보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내면의 그 환경.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 내면 환경을 망가뜨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까? 끊임없는 걱정, 두려움. 예. 이걸로부터 빨리 분노, 용서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가장 이 뉴스타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 자, 스트레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스트레스. 어떤 게 있어요? 자, 분노. 분노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분노. 그 다음 또 뭐예요? 미워 죽겠다. 죽겠는 게 전부 스트레스예요. 예, 증오. 그 다음 또 뭐예요? 두려움. 또 뭐예요? 근심. 또. 예? 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이거 스트레스 종류 얘기하다 보면 뭐 하루 종일 다 가도 안 끝날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법. 자, 뭐든지 극복하려면 뭐를 해결해야 돼요?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원인만 알면 그 원인을 공격을 해야 정복이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이 원인, 자, 그랬잖아요. 원인은 보려고 그러지 않고, 원인이 바로 누구에게 있는데? 나에게 있는데, 그 원인을 자꾸 회피하고, 뭐가 스트레스다, 뭐가 스트레스다, 이러고 있는 바람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이 모든 스트레스에, 자, 여기 보면 또 뭐예요? 뭐, 열등감. 그렇죠? 열등감. 또 뭐예요? 에? 상실감. 자괴감. 이거 뭐, 하다 보면, 이런 말할 수 없이, 하다 보면. 자, 이 스트레스의 원인, 뿌리가 뭘까요? 이 뿌리를 뽑아야 돼. 병원에 가면 이 스트레스 치료 어떻게 합니까? 신경 안정제 좀. 뿌리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신경 안정제.
혈압 높은 사람한테 맨날 혈압약 주는 거나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혈당약 주는 거나 뭐 다 뿌리는 안 뽑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네? 자, 이 스트레스의 뿌리가 뭐냐? 이 스트레스의 뿌리는 알고 보면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네.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욕심. 그래가지고 나는 실컷 노력했는데 남들보다 못 벌면 뭐예요? 네. 자, 욕심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돈 욕심, 출세 욕심, 권력 욕심, 명예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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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자. 우리는 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욕심의 뿌리는 뭐예요? 욕심은 어디서 온 거예요? 자, 이 욕심이란 것은 명예욕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명예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명예요. 우리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강력하게 추구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미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맨날 뜯어고쳐야 돼. 네. 옆에서 보면 아이고 저 정도면 뭐예요? 참, 참 미인이네 싶은데 옆에 주위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부러워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거울을 보면 뭐예요? 아 여기도 고쳐야 돼. 네. 네. 아, 여기 조금만 더 돌렸으면 좋겠네. 네. 고칠 때밖에 안 보이는 거야. 문제점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옆에서 보면, 아이고, 이뻐라. 이게 이제 심각한, 왜 그럴까요? 참 이쁜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안 이뻐. 그래가지고 알바해서 돈 벌면 어디다 갖다 바쳐? 성형과 갖다 바쳐. 왜? 이 미모, 외모 지상주의라는 거야. 외모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나에게.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 에 대한 욕심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욕, 출세욕, 다 욕심의 지배를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제 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좀 결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환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지. 지금 뭐 이 시점에서 뭐 출세가 중요합니까? 아니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지. 이 중요한 게 바뀌면, 중요한 게 바뀌면, 중요한 것이 생명이 되면, 그때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예. 네.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생명이란 게 뭡니까, 이게? 예? 무조건적 사랑이죠. 생명은 사랑입니다. 자,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 왜 외모지상주의입니까? 왜 생명은 모르고 그렇게 외모가, 돈이, 명예가, 출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네. 어떤 유명한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을 하면 이제 연설을 한마디씩 합니다. 그렇죠? 노벨상이 그게 뭐, 4억인가 5억 정도 돼. 큰 돈이야. 받으면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참 정직한 얘기라고. 이 물리학자들은 순수해요. 왜? 이 세상은 잘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뭐예요? 이 우주가, 이 분자가, 구조 속에서, 이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진짜 하나도 티 없는 순수한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들.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욕심 같은 거 있어 없어. 그런데 자기가 노벨상을 이렇게 받게 되고 보니까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노벨상을, 자기가 노벨상을 받고 싶었대. 예. 근데 노벨상을 받고 싶다는 것은 무슨 욕심이요? 명예욕. 내가 왜, 그래서 내가 이 명예를 지금 이제, 야, 학자로서, 여러분,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그 이상의 명언은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어떤 학자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없어. 김대중 씨가 뭐 받았다 하지만, 그건 학자로서 받은 거는 뭐예요? 아니라 뭐 정치적인 차원에서 받은 거지. 옆에 나라 일본에서는 뭐 물리학 무슨 박상 온 학이 학문 부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아주 많죠. 일본 사람들은 중국도.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저희 노벨상 수상자가 많다. 그건 왜 그럴까요? 노벨상은 가장 기초적인, 가장 순수 과학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건 순수는 별로 안 추구하고 응용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그렇죠?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들은 가장 순수한, 이거 해가지고 돈이 될까?
싶은데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뭐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약해요. 진짜 학자들은 순수하게 파고들어 가장 기초적인 뿌리, 원인. 그래서 이 물리학자가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랑받기 위하여 이렇게 공부를 연구를 열심히 한 거예요. 왜? 내가 노벨상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더 사랑할 것 같아. 참 정직한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우리는 참으로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도 알고 보면 뭐예요? 내가 이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무슨 생각은 안 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고 싶은 사랑에만 집착하지. 주고 싶은 사랑이 뭐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려 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을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다. 섬기기는 싫고, 우리는 섬기기는 싫고, 상대방이 나를 뭐예요? 섬겨주기를 원하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부르죠?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정말 명예로운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은 이제 조건적 사랑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바로 욕심이고 그런 생각이 바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그렇죠? 그런 게 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잘 섬겨야 내가 사랑을 더 줄 것이고, 안 섬기면 뭐요? 안 준다.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잘 해줄 것이고,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미워할 것이다. 예. 네.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놈은 월급도 올려주고, 안 듣는 놈은 뭐요? 벌 주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뭐요? 옳다. 옳다란 게 뭐요? 의의라고 합니다. 옳다. 그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에게 무엇이 옳은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
나쁜 놈은 뭐예요? 벌 줘야지. 내 말 잘 듣는 놈은 뭐예요? 상 주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이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이상구 박사도 예외가 아니야. 다 그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이기심이었다. 결국 그것은 욕심이었다. 그래서 이기심이 옳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어딨노? 인간이라면 뭐요? 다 이기적이지. 왜? 인간이라면 그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옳다. 의인은 옳다. 이게 정상이다. 이게 옳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간의 의의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 인간의 의의와 너희들이 옳은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뭐예요? 정반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의의가 다르다? 하나님의 의의는 다르다. 그래서 가르치는 그 핵심이 뭐냐고 하면 인간의 의의는 사람을 뭐요? 죽인다. 죽여 안 죽여요? 죽여요 안 죽여? 이기심이 우리를 죽여 안 죽여? 욕심이 우리를 죽여 안 죽여?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를 죽인다는 거야. 너희들이 속았다는 거야.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속아서 살다가 그 속은 걸로부터 깨우치지 못하고 내가 속았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죽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죽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창조한 것이 허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기 전에 무엇을 깨달아 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인간의 의의는 옳은 것이 뭐요? 아니다 이 말은. 왜? 너희들 죽이는 거니까. 너희들 살리는 의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요? 내 의의다. 내 의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자, 그러면 조건적 사랑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에서. 조건적 사랑. 결국 뭐예요? 이기심, 욕심으로부터. 자, 이기심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니까 서로 만나면 결국 뭐 해야 돼? 경쟁해야 돼. 그렇죠? 자, 경쟁은 이 사회에서 정상이요, 아니요? 정상.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나라가 어느 나라게?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이 대한민국보다 경쟁이 치열한 나라. 벌써 유치원 때부터 뭐예요? 경쟁하기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하고 경쟁하는데 경쟁에서 이겨야만 뭐예요?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 예. 네.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데? 사랑이죠. 그
그렇죠. 경쟁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경쟁은 냉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냉혹함 속에서 그냥 이기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속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의 반대말은 뭐예요?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뭐예요? 당연히 불행해야 될 권리가 있고, 상대방보다 조금 낫다 싶으면 뭐예요? 그때는 행복해야 된다고. 그거는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그거는 진짜로 거짓말이다. 그러나 그 거짓말 속에 우리는 속아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강북보다 강남에 사는 것이 뭐예요? 더 행복한 거고. 강남에서도 어디 살아야 더 행복해요? 방배동 살아야 행복하고. 요즘 뭐 방배동보다 더 뭐예요? 타워 팰리스에 살아야 되고. 네. 뭐 이렇게.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은 다, 내만 뭐예요?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제일 행복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다시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 집은 80평이라 그러면 갑자기 불행해지는 이런 희한한 행복, 그 절대성이 없어. 변할 수 없는 것이 절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모르고 모든 가치가 항상 우선적이라 상대적이며 비교적이고 그런 인생을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막 더 급속도로 더 많아져요. 지금 지난 몇십 년, 지난 한 30년 동안 급속도로 병이 많아져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그 당시 뒤로 돌아가서 옛날을 다시 돌이켜보면 그 당시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세계가. 네. 예를 들어서 무슨 고등학교 시화전, 그 학생들이 뭐예요? 시도 쓰고 그림도 그려서 그거 붙여서 시화전 한다. 그 다음에 부산 지역 고등학교 합창 경연대회. 이래서 그 예술적 뭐요? 진선 뭐요? 미를 굉장히 추구하고 살았고, 그 당시는 우리 학생들끼리 뭐요? 등산도 같이 가고, 예, 이런, 요즘은 그런 건 뭐예요? 시간 뭐예요? 낭비야.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계적으로 돼갖고, 드디어 모든 젊은이들의 뭐예요?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제. 아주 냉혹해. 여러분, 이 게임 냉혹해요, 안 해요? 이 게임 속에 진선이 하나도 없어. 전부 뭐예요? 쓰러지고. 그 밖에 없어. 이것에 총 집중해 있는
그 진선미가 하나도 없어진, 생명이 없어진, 철저히 뭐요? 죽이고, 어? 내가 살아나고 정복하고. 지금 이 잡신들이 그냥 완전히 젊은이들의 머리를, 생각을 정복하고 있어. 이래서 막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해가지고. 이제는 좀 있으면 뭐예요?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의사도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왜요? 예,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알파고 의사하면, 이제 바둑도 이기는 판에, 의학도 알파고 의학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 의사도 큰일 났어요. 철저히, 예? 컴퓨터 해가지고, 의사들은 이제 뭐, 있어야 될 뭐요? 의사들은 알파고 기계 뭐요? 보수하고 뭐 이런 건 할 거야, 이제 앞으로. 그러나, 알파고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치료법이 뭐예요? 예? 그게 뉴 스타트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 알파고가 이상구 박사가 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절대. 그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기계적인, 수학적인,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의식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무의식 차원에서 영적 차원인 거예요. 알파고는 영적 차원을 건드리죠. 알파고가 뭐 무슨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칠까요? 그건 저도 못 가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기심, 욕심 이것 때문에 경쟁이 생기고 경쟁해서 지는 사람들은 뭐요? 열등감, 상실감, 자괴감,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증오심. 왜 증오심이 생겨요? 지면. 왜? 이긴 놈들이 금방 자기를 멸시해. 그러면요, 여러분, 이긴 놈이 많습니까? 진 놈이 많습니까? 진 놈이 훨씬 많아. 그렇게 이 세상은 다, 근데 이긴 놈은 뭐예요? 우월감. 자존심. 그러다 또 이긴 놈들끼리 또 뭐예요? 또 경쟁을 해. 자, 여러분. 자, 고등학교에서 이긴 놈은 다 서울대학 가. 서울대학 가서 또 경쟁해야 하네.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서울 공대 출신인데 미국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서울 공대를 졸업할 때 1등을 줘요.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가서 이제 또, 이제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박사학위를 못 따고 석사까지만 밖에 못 했대요. 근데 자기보다 서울 공대에서 공부 못한 친구들은 다 뭐예요?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자괴감에 빠진 거야. 그리고 동창회도 가기 싫은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경쟁.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 유전자 다 꺼진 거야. 살 맛이 나 안 나? 살 맛이 안 나. 그래서 암 걸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암 걸려가지고 뉴스타트에 와서 생명을 발견하고 진짜 암도 낫고 행복한 사람이 됐어. 아직. 네. 행복을 도로 찾아. 그
그 경쟁에 이긴 사람들은 또 뭐 하게? 또 자기들끼리 뭐요? 또 경쟁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높은 자리. 인간은 이렇게 죽으려고 용을 쓰고 사는 사람. 이게 속은 거예요, 아직. 속은. 그 우리를 속인 존재를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어떻게 사단이 속였어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 조건적 사랑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뭐요? 대립했다. 그거를 사단. 그래서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사단의 생각,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완전히 젖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버렸으니까 무엇을 버린 거예요? 생명을 버린 거. 그래서 인간이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죽어요. 왜? 뭐를 버렸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인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자,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거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요? 더 주는 거야. 원수도 뭐요? 사랑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속은 거야. 사단도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사나 인간을 창조하면 누군가가 반드시 뭐요? 이 조건적 사랑을 들고 나와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창조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참 좋죠. 왜 창조한다는 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좋아요? 왜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아기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기 낳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 젊은이들 아기 낳는 게 좋을 게 뭐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 가장 즐거운 것이 뭐예요? 사랑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하고 살면 된대? 엔조이하고 살면 된대. 진짜 엔조이가 뭔데? 사랑을 주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줄 대상을 창조해야 되는데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야. 창조를 해놓으면 이것들이 뭐예요? 지 잘났다고 반드시 엉뚱한 생각을 할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무궁한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들고 나올 거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비책을 언제 세워야 되게? 창세 전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대비책을 세워놓고 창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앞으로 고생 바가지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다 알아요. 알아도 나요, 안 나요?
나아요. 여러분, 박모세라는 학생 아세요? 박모세. 그 유명한 친구인데, 대한민국에 살아있어, 박모세. 지금 아마 한 24살 됐을 거예요. 박모세. 텔레비전 안 봤어요? 엄마 뱃속에서 이 두개골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이 뇌가 두개골 속에 있지 못하니까 삐져나온 거야. 내가 물컹물컹하니까. 응. 그래서 의사들의 생각은 이런 애는 태어나봐야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유산시켜. 근데 박모세 엄마는 모성애라는 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죽어도 뭐예요? 끝까지 나아보고 싶은, 근데 이제 의사들, 그리고 친척들이 다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낙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애가 본래 이 뇌가 충분히 발달을 하지 못했으니까, 별로 움직임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낙태를 하러 가서 병원 문에 딱 들어가는데 애가 뭐예요? 콕콕콕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엄마 생각 획 바뀐 거. 안 한다. 집에 간다. 해서 얘기를 났어요. 그런데 뇌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를 했는지 그래서 뇌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걸 잘라내요. 그걸 흘러나온 부분을 다 잘라내고 이렇게 깊고 나면 이거는 완전히 식물인간밖에 뭐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식물인간 같은 게 같이 돼버렸어.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애기한테 사랑을 줄게. 여러분, 그 박모세의 뇌가 얼마밖에 안 남아있었냐면 정상 뇌의 30%인가 밖에 안 남아있었대. 70%가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뭐, 얘가 뭐, 나중에 말을 할 거라는지, 뭐, 이런 기대는 전혀 못 해.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뭐, 전혀 기대. 이 박모세 엄마는, 막, 어쨌든, 뭐요? 내 애기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참 무조건적 사랑의 놀라운 기적. 뇌가 어떻게 점점 자라는 거야. 그래서 박모세가 동국대학 성악과에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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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가 거의 뭐예요? 거의 한 85%까지 정상화.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에는 기적이다.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거를 안 믿고 자꾸 반대쪽 부정적인 쪽만 자꾸 거기에 지배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박모세 같은 사람, 그래서 얘가 노래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말도 잘하고 거의 정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통계적으로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절망이다. 통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다. 왜? 그거는 통계는 누가 최고로 잘하게? 알파고가 잘합니다. 그러나 통계에서 뭐요? 예외가 되는 것은 뭐가 있으면 돼? 생명이 있습니다. 알파고가 제 아무리 똑똑해도 생명을 이해할 수는 뭐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 곧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 이 조건적 사랑 때문에 이런 뭐요?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정상이요, 아니요? 정상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화되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정상이요, 아니요? 정상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정상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 본래는 너희들이 생명,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 무조건적 사랑만 계속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만 계속 받았다면 죽게 되어 있지 뭐요? 않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 죽는 인간으로서 죽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헷가닥! 예. 네. 그럼 헷가닥, 사람을 헷가닥 시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영이다. 그래서 악령, 거짓의 영에 헷가닥 하면 뭐예요? 헷가닥 하면 내, 체중을 재보면 36kg밖에 안 나는데, 안 나가는데, 거울 보면 몇 kg로 보여? 90kg야, 내가. 뼈밖에, 가죽밖에 안 남은 내가. 그래가지고 밥 먹어, 안 먹어? 밥 먹어. 나는 90kg라고 믿어. 믿음이란 것은 그 헷가닥이다. 그래서, 아하. 인간은 본래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영생하게 되어 뭐예요? 있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정상인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게 믿어지면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 증오심, 분노, 열등감, 욕심, 이기심 이런 모든 스트레스의 뿌리가 뭐라고요? 조건적 사랑이면 이 뿌리를 없애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이 뿌리를 없애는 길은 일단 내가 이때까지 정상이라고 생각해왔던 이런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은 이게 정상이 뭐요? 아니고 나를 죽이는구나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차고 깨달았을 때 이것이 투쟁이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뭐예요? 돌을 닦는 길이다. 이게 돌을 닦는 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벗어나야만 우리는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건적 사랑을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이 정상이구나. 그것이 뭐요? 옳은 거구나. 의이구나. 이거를 인정을 먼저 해야 돼. 아하,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하,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될 뭐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필요성을 언제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때요? 언제가? 어느 때가? 암 걸렸을 때라고, 여러분. 네. 네. 암에 걸려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이게 큰 문제야. 자꾸 다른 방법이 없냐 이래서 하면 이거 큰 문제예요. 자, 왜? 이제는 진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생명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것은 여기는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이건 뭐예요? 다 사망이야. 그래서 지금 생명과 사망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다. 그런데 이 싸움은 여러분이나 저의 저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뭐요? 없는 싸움. 절대로 못 이겨. 왜? 우리는 이미 수천 년 동안 뭐요? 유전자의 이 조건적인 경향이 뭐예요? 여기 딱 바뀌, 입력이 다 되어 있는.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서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를 탁 잡으면 그거를 내가 먹기보다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주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조건적 사랑에 딱 찌들어 있으면 내가 제일 맛있는 거를 탁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야? 빨리 뭐요? 감추고 토끼해야 돼. 왜? 제일 맛있는 거를 잡았으니 이거를 뺏으려고 할 거다. 방에서 병아리들을 키워봤거든요. 부화를 시켜가지고 이것들이 태어난 지 이제 태어나면 한 이틀간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자기들 그 노른자 속에는 영양소가 비축이 된 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3일째 되면 이제 먹을 수 있게 있는데. 병아리가 한 20마리가 돼. 그런데 이 병아리들이요, 채소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양배추니 상추니 이런 거를 아주 잘게 썰어. 그러면 이제 그 아무리 잘게 썰어도 실처럼 이렇게 한 0.5cm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좀. 그러면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채소를 썰어서 착 넣어주면 그 채소가 바닥에 깔렸어. 근데 그 중에 제일 길쭉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탁 무는 순간 토껴요. 왜 토껴? 누가 뺏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무조건 도쿄. 그러면요, 그 채소 먹을 게 바닥에 뭐 충분히 있어. 먹고도 남을 만큼 있는데, 꼭 한두 놈이 따라가. 뺏어. 아, 제가 그걸 보고, 그거를, 야,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 철저히 뭐예요? 유전자에 배어서 그게 자손 대대로 유전되고 있다, 지금. 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요? 그게 우리의 뭔데? 유전적 본성인데.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조건적 사랑이 틀렸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예요? 옳다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을 믿으면. 그래서 믿으면 이게 나온 거예요. 믿기만 해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해준다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하,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조건적 사고방식이 틀렸구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은 거구나라고 내가 탁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 받아들인 순간에 너희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생명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누구하고 싸워야 돼? 나하고 싸워야 돼. 네. 나는 어떤 나요? 조건적으로 찌들어 있는 나하고, 그 조건적으로 찌들은 나를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뭐예요? 악령들과 싸우는 싸움이 남아있다. 그 싸움이 언제 끝나요? 내가 숨질 때까지 싸워.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믿고 싸워야 됩니다. 영생을 가지기 위하여 싸워봐야 그거는 이미 진싸움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예수님은 가졌다. 자, 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크다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예요?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모양이 꼴이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예요? 불리게 됐다 이거야. 왜?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제, 언제, 나중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입니다.
다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착하게 말 잘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잘 심사해가지고 자녀로 삼아줄 예정입니다가 아니야.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다가 계속 넘어지고 할 거예요. 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게, 상구야, 네가 넘어져도 나는 너를 위해서 뭐요? 내 생명을, 죄값을 지불을 뭐요? 다 했고 너는 지금 내 아들이다. 그러면 상구가 뭐요? 맞죠.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 믿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미안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더 잘해볼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믿음 없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도저히 뭐예요?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는 가르침. 없게 만들어.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해볼 거야. 나는 이런 거는 피곤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뭐예요?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래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실패를 할지언정 우리는 희망이 뭐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 이 희망.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이 있어야만, 자, 내가 좀 더 뭐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예수님을 닮아 뭐요? 가야지. 라는 자발적인 의지가 생긴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는. 자, 여러분, 제가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간추리면, 아주 요약하면 진짜 이게 사실이라는, 이게 진실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빠가 출장을 갔다가 오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 저 아들이 이 장난감 비행기를 참 좋아한다. 아주 멋진 장난감 비행기를 사. 그래서 집안에서 가지고 놀다가 이제 또래들에게 자랑도 해볼 겸 어린이 놀이터로 가지고 내려갔는데, 아, 어떤 놈이 와가지고 뭐예요? 큰 놈이 와가지고 팍 털쳐가지고 토끼야. 이거 스트레스요, 아니요? 사람들이, 어린애들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렇죠? 천만의 말씀! 어린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사는지 아세요? 또래에서도 맨날 뭐가 있어요? 서열 다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열이 확실하지 않으면 옆에서 전무레기들이 뭐라 그래요? 붙어봐. 붙어서 서열이 뭐요? 결정되어야지. 예. 네. 아. 그래서 참, 저는 옛날에 붙어봐. 해가 붙으면 저는 판판이 쳤어. 그래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러니까 숨도 못 쉬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하면, 참, 스트레스 많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것부터 스트레스인데. 다른 애들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더라고요. 네! 네! 했는데. 이상구! 그것도 스트레스. 자, 그 이제 그 다섯 살 먹은 녀석이 막 그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뺏기니 막 억울하고 막 분노하고 막 그 놈이 막 미워 죽겠고 분노 증오 막 아! 얼마나 고통스러워. 자, 유전자 다 꺼지면 활성산소 막 SOD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막 활성산소 막 왕창 막 유전자 쪽으로 가서 막 그냥 이대로 나누면 큰일 나. 사망이야, 그렇죠? 죽음이야. 그러면 죽음이 나를 죽이고 있어.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살아요? 생명으로 가야 살아요. 그 생명은 사랑이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누가 누굴 찾아가요? 이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왜 그러니 왜 그래? 만약 엄마가 집에 없으면 이거 막 엄마 올 때까지 뭐예요? 지옥이야.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래? 아, 아빠가 사라져.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좀 뭐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엄마 품에 딱 안기는 순간부터 사랑을 받는 순간부터 이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분노, 증오, 예, 네. 이게 풀리기 시작.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만 스트레스가 진짜 풀려요? 이 빙신 같은 놈은 너는 맨날 뺏기고 이런 엄마는 이게 참 한심한 엄마. 엄마 뭐라 그래요? 그 엄마는 참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아는 엄마. 엄마 뭐라 그랬냐? 봐라. 우리는 좋은 아빠가 있어서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장난감도 사다 주는 아빠가 있어서 얼마나 좋냐. 그런데 아마 네 장난감을 뺏어간 걔는 그런 아빠가 뭐요? 없으니까 네 장난감 뭐 얼마나 가지고 싶겠냐. 우리는 장난감 뺏겨도 아빠가 그냥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아빠 보고 하나 더 사달라면 뭐요? 사주잖아. 걔는 뭐요? 그렇게 이런 거 사주는 아빠가 없으니, 네? 걔도 이런 장난감 한번 가져, 뭐요? 볼 수도 있는 거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걔가 잘 가져오기를 바라고 우리는 아빠한테 더 부탁하면 되잖아.
그러면 희망 생겨요, 생겨. 아빠가 사줄 거예요, 안 사줄 거예요? 아빠가 사준다고, 다시 사준다고 믿으면 스트레스 풀려. 맞아요, 맞아요. 아빠가 다시 사줄까? 안 사줄 것 같은데? 그럼 스트레스 풀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믿음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는 틀림없이 사줍니다. 그럼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그럼 엄마 전화하지. 그러고 나면 뭐예요? 엄마 배고파. 뭐 먹을래? 사과 하나 줘. 그러면 언제 장난감 뺏겼냐는 식으로. 뭐예요? 행복하고 아빠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뭐예요? 행복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우리들의 아빠 예수가 곧 퇴근해서 오실 거라고 행복하게 기다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뭐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뭐가 있다면 믿음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길 수도 뭐요? 없고, 살아갈수록 스트레스가 쌓여.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은 참 고민이다, 고민.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뭐요 있습니다. 결국은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부산물들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결국 엄마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